네, 여기는 다시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하이원 리조트입니다. 하이원 리조트 PBA 챔피언십 128강전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대회가 처음으로 또 열리고 있습니다. 바깥 날씨는 지금 굉장히 쌀쌀해졌죠? 네, 네. 강원도니까 쌀쌀하죠. 그렇죠. 네. 바깥 대회 보니까 이제 스키 타는 어린이, 가족 단위 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겨울을 즐기고 있던데요. 대회장에서는 또 이제 이렇게 뜨거운 열기 속에 선수들이 플레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에디 레펜스가 초구 공략합니다. 자. 지금 회전이 이 공을 뒤돌려치기 대전으로 뽑아치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와, 놓치긴 했는데요. 네. 이거를 이 선택도 있었네요. 처음 봤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자, 이거 정말 창의적이네요. 네, 뒤돌리기 대회전으로 공략. 오늘 쳐봤더니 테이블 상태가 좀 길더라라는 거를 좀 의식을 해서 이거를 기울기가 있는 상황에서 저거를 뒤돌려치기 대전을 선택을 하네요. 근데 짧게 빠졌습니다. 네. 자, 다음 배치가 좀 까다롭게 섰는데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신기용. 자, 득점 실패 이후에 그래도 완벽한 세이프티 플레이가 됐습니다. 또 모르죠. 에드리펜 선수의 또 워낙 긴 리치 때문에 익스골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그래도 좀 길어요. 길긴 길어요. 네. 저렇게 잡는 게 너무 자연스럽네요. 편해 보이죠? 네. 너무 편해 보이죠? 그렇습니다. 똑바로 서면은 한 무릎 바로 위가 테이블 고 정도 되겠는데요? 벨기에의 뭐 거인이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네. 자, 옆돌리기. 깊숙이 왼쪽 상단 코너까지 갔는데요. 잘 쳤습니다. 신기용 선수가 먼저 득점에 성공했어요. 지금 임팩트 조절도 상당히 좋았고요. 너무 강한 임팩을 줬다기보다는 좀 부드럽게 놔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아주 잘 쳤어요. 네, 비켜 쳐서 득점에 성공. 자, 연속 득점 기록하는 신기용. 신규 선수가 이번 세트 들어서 조금 느낌이 좀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1세트를 따냈고 2세트를 좀 속절없이 내주면서 분위기가 넘어갈 뻔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저항을 하면서 또 3세트로 왔거든요. 빨간 볼 옆돌리기 코너 깊숙이 넣습니다만 키스가 나고 마는군요. 네. 자, 그래도 신기훈 선수가 레펜 선수에게 공을 안 주고 좀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 배치 7공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네. 상대가 아무리 잘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포지션을 안 주는데야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큐볼은 레일에 붙어 있고, 자, 큐볼 위쪽으로 전부 1, 2목 적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걸 뱅크샷 걸어쳤어. 우와. 이걸 맞춰냅니다. 그러게요. 김구래 선수님께서 열심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네. 풀어버렸네요. 지금 공은 쉽지 않았습니다. 내 공이 저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원맨 걸어치기가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적절한 두께로 아주 잘 걸려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도 괜찮아요. 얇은 두께에서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뒤돌리기로. 오, 네. 아슬아슬했습니다. 좋아요. 득점에 성공. 네. 이 세트를 상대의 좀 맹렬한 추격을 뿌리치면서 세트를 따냈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1이 됐고 승부치기까지 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지금 또 초구가 워낙 까다롭게 플레이가 되고 있어서 초구를 지금 아무도 못 맞췄죠. 아무도 못 맞췄죠. 네. 네. 그래서 에디레펜스가 뱅킹에서 이겼습니다만 승부치기까지 가는 건 원치 않을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또 신경 선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이게 안 맞았습니다. 두 선수 모두 승부치기는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가고 싶은 선수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 두 선수뿐만이 아니네요. 네. 네.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레펜스가 이거 놓치고 난 이후에 저희 중계소가 눈이 딱 마주쳤는데요. 네. 저 표정, 조금 전에 저 아쉬운 표정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자, 뒤돌리기. 5 쿠션. 아, 밀어내버리는군요. 자, 다음 배치가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배치거든요. 부부가 이렇게 또 프로 당구 선수로 살아간다는 것 행복한 일 것 같기도 하고요. 아, 행복하죠. 네. 네, 같은 거를 공유하면서 같이 즐긴다는 거는 행복하죠. 옆돌리기. 자, 옆돌리기를 자 두께로 이렇게 맞추면서 갔을 때 득점 이후에 또 포지션도 같이 만들 수 있고. 포지션이 잘 섰죠. 대회전 형태로 포지션이 잘 섰고 여기서 조금 다득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대회전 시도하겠죠. 자, 코너까지 잘 들어갔습니다. 노란 볼은 와, 네, 참 좋아요. 뭐 득점이 되긴 했습니다. 보기에는 오, 또 굉장히 아슬아슬해 보이네요. 네. 이게 그 일목적구가 이렇게 이목적구 있는 쪽 아래쪽에서 횡단한다는 것. 이 네, 참. 네. 아, 살짝 인사를 하고요. 네. 인사를 한 거죠. 미안하다라고 네, 얘기한 거죠. 네, 네, 네. 뒤돌려치기를 뒤돌리기. 네. 괜찮나요? 좋아요. 네. 3점.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몸을 쓰고 여러 동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초조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앞돌리기 짧게 갑니다. 네. 일목적구 두께를 충분히 써놔야 일목적구가 빨강공 쪽으로 안 가요. 조금 더 두껍게 써놔야. 그렇죠. 이렇게 두껍게 써놓고 내공은 짧은 각도로 좋습니다. 네, 코너 쪽으로 갑니다. 자, 득점이 됐는데요. 호호. 앞돌리기, 자, 짧게 공략. 아, 이렇게 이제 득점이 될 때도 이목적구를 두고 어떻게 맞느냐 참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그렇죠. 자, 지금도 배치가 좋아요. 자, 노란 볼을. 자, 이 공이 퍼져줄까요? 노란 볼을. 맞춰냅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가까이 있는 빨간 볼 공략을 해서 뒤돌리기 길게 봤는데요.
자, 옆돌리기. 옆돌리기죠. 노란 볼을 지금 두께가 네, 좋습니다. 자, 힘이 있죠. 잘 칩니다, 정말. 잘 칠 때 보면 정말 잘 치죠. 네. 뭐 아예 어떤 선수든 간에 다 잘 그렇죠. 치지만 그 레펜 선수처럼 저렇게 섬세한 플레이를 이렇게 하는 선수는 몇 없어요. 네. 네, 유럽 선수를 빼놓고는 저렇게 이제 거구의 거인이 참 섬세하단 말이에요. 네. 뭔가 아주 파워풀하고 뭐야, 조금은 속도감 있고 이렇게 전개할 것 같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그렇죠. 자, 6득점 기록하면서 9대 2로 앞섭니다. 뒤돌리기. 아! 득점이 됐어요. 네. 네. 자, 또 살짝 인사를 했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뒤돌리기가 이게 네, 맞았네요. 그죠? 워낙 또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이어서 네. 신기용 선수도 괜찮다. 어떡하겠습니까?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그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노란 공을 이용한 대회전과 앞에 공, 빨간 공을 이용한 리버스가 있는데 둘 다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장장 단으로 봤는데요. 네. 오, 이거 뭡니까? 8점. 아이고, 네. 애드레펜스가 손으로 미안하다 그리고 인사까지 네. 했습니다. 이거는 자리로 좀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또 행운이 따라줍니다. 보세요. 돌아서 돌아서 득점이 됩니다. 초코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이게 맞았거든요. 아이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애드레펜스. 그래도 참 이렇게라도 득점이 된 건 기분 좋은 일이긴 하죠. 아, 그렇죠. 근데 신기용 선수 입장에서는 네. 네, 마음이 아프죠. 신기용 선수의 지금 심기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배치도 이거 걸리면 네. 네. 에드리펜스도 좀 미안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행운의 득점이 이제 몇 차례 나오면서 점수차가 11대 2. 이 배치가 들어갔으면 진짜 경기 거의 끝나가는 끝났죠. 네. 네. 거의 세트가 거의 마무리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차근차근 쫓아가면 또 쫓아갈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옆돌리기. 아, 회전이 네, 회전이 마지막... 살아서 아, 저게 좀 아쉽습니다. 여기서 뭔가 좀 반격이 필요했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기용 선수가 알아둬야 될 게 여기 세트 마무리 때 다 못 쫓아가더라도 몇 점이라도 쫓아가고 끝나는 게 좋아요. 네네. 네. 상대방은 기세가 올라가고 내가 기세가 떨어진 상태로 끝나는 거는 진짜 좋지 않습니다. 이번 세트를 신기용 선수는 가져와야 좀 이번 세트가 중요하겠네요. 지금 세트 스코어 1대1이기 때문에 이번 세트를 가져오는 선수가 승부치기 가지 않고 4세트에서 승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네. 자, 원뱅크 살짝 밀림 줘서 득점 줬습니다. 13대 2가 됐습니다. 자, 지금도 얇은 두께를 단순히 쳤다라기보다는 두꺼운 두께를 맞춰 놓고 원 쿠션 맞고 공 맞고 여기서 한 번 더 휘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휘어 들어가서 각도를 긴 각도로 만들어 놓죠. 네. 네.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무리가 네. 되네요. 자, 15대 2로 3세트를 따낸 에디레펜스 선수입니다. 네, 투뱅크가 너무 좋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세트는
초반 기세 뭐 13대 1에서 이제 15대 10으로 신기용 선수의 추격을 좀 허락을 했습니다만 이번 세트는 굉장히 빠른 이닝의 승부를 봤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그 블록샷이 한 3개가 들어갔죠? 네네. 4개였나요? 한 3개 정도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 3개가 정말 컸네요. 그러면서 장타가 정말 멋지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드리펜스의 기세가 좋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신기용 선수가 과연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되는군요. 자, 잠시 후에 4세트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하이온 리조트입니다.